당신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알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알고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 귀한 동산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떨어지면서 가족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모임을 이끌어가는 모든 관계된 분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정말 전국 세계에 흩어져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장사모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다. 시작. 그럼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 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시작. 이 원인을 본질이라고 그러고 이 결과를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다 뭐든지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뚱뚱해졌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원인적으로 뭐요? 많이 먹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내가 결과적으로 날씬해졌다. 그 말은 원인적으로 뭐요? 조금 먹었다 그 말이요. 내가 결과적으로 공부를 잘한다. 그 말은 원인적으로 뭐요? 열심히 공부했다 그 말이요. 네. 내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한다 그 말은 뭔 말이요? 네. 아하,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원인이 중요하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이 머릿속에 이걸 아주 팍 새겨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뭐만 하면 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공부를 잘해도 봤고 못해도 봤는데 간단해요. 하니까 잘하고 안 하니까 못하더만. 그게 이 세상의 원리야. 뭐든지 하면 잘하게 되어 있고 안 하면 못하게 되어 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만 있는 부위지. 그러니까 나는 공부 못한다. 아니다, 나는 공부 잘한다. 둘 중에 한번 손을 들어봐요. 예, 나는 진짜 공부 못한다. 흔들리시고. 난 진짜 공부 잘한다. 흔들리시고. 간단해. 공부 못한다는 사람은 안 한 사람이고 공부 잘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이요. 예.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건 차이는 별로 없는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굉장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그죠? 예. 아, 그거 한번 꼭 보세요. 그 아주 내가 만약에 학교를 만든다면 나는 그렇게 학교를 만들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실화를 드라마로 만든 거더라고. 간단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교과목을 다 해보면 보통 13과목쯤 돼. 13과목 맞아요? 예. 그러면 책이 13권이지. 이번에 수련회 은혜 받고 가서 꼭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봐봐. 이렇게 책 13권을 딱 갖다가 싸놓고 볼일 있으면 다 봐. 화장실도 보고 뭐 뭘 다 봐놓고 전화기 딱 꺼놓고 결심을 하나 하는데 내가 이 책을 다 읽을 때까지는 절대 안 일어난다.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한 권을 딱 잡아서 요 이땐 거고 중착하면서 그냥 한 번을 쫙 읽어. 그냥 무조건 쫙 읽어.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쯤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한바탕 뛰어. 그리고 다시 와서 또 한 권 딱 잡아. 그리고 또 쫙 읽어. 2시간에 3시간쯤 걸릴 거예요. 그러면 13권 읽어봐야 26시간. 3일이면 읽어. 그죠? 잘 것 다 자도 3일이면 읽어. 그리고 하루 쉬세요. 그리고 다음날 에이 또 결심하고 또 쫙 읽어. 물론 읽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요. 아는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 또 읽어. 가지고 또 끝나. 3일에.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가지고 10번만 하면요. 안 알으려고 해도 알아죠. 목사님 저는요 머리가 좀 나빠요. 사람들이 날 보고 돌머리래요. 걱정할 거 없어. 돌머리가 한번 새겨놓으면 천년가도 안 잊어버려. 뭐든지 인생은 내 박자인데, 인생은 내 박자인데. 첫째, 머리 좋은 애가 노력하면 1등. 시작. 두 번째, 머리는 안 좋아도 노력하면 2등. 시작. 세 번째, 머리는 좋은데 노력 안 하면 3등. 네 번째, 머리도 안 좋은 것이 노력도 안 하면 4등. 자, 1등부터 해봅니다. 1등부터 머리 좋은 애가 노력하면 1등. 시작. 그치, 2등. 그치, 그치, 3등.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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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 천재다. 여러분은 천재다. 그 머리 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게 기적이다. 그 머리 가지고 공부를 못, 그거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는 운명이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머리가 없어도 뭐만 오면? 노력만 오면 몇 등은 간다? 2등도 괜찮은 거예요. 2등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타고나면 1등 가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웃기는 얘기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엑기스를, 핵심을 여러분 뇌에 컴퓨터 칩에다가 팍 새겨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 세상은 최선을 다하면 우승하게 되어 있다. 시작.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승을 못하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시작. 근데 진짜로 최선을 다했는데 우승을 못하면 최선을 다할 일이 아니었다. 시작. 자, 그거는 이제 첫 번째부터 다시 해봅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하면 우승하게 되어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우승을 못한 것은 최선을 다할 일이 아니었다. 그치? 자, 1등부터 시, 첫 번부터 시작. 최선을 다하면 우승하게 되어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승을 못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로 우승을 못하면 그거는 내가 최선을 다할 일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게 다 한 가지씩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은사를 개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잘하면 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면 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면 되고, 그러면 또 아 그래 나도 뭔가 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지. 목사님 나는 잘하는 것이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대회는 없어. 자기 대회는 없어.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간단해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엄마, 나는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는 너 아버지 빼다 박았다. 그러지요? 그러면 아빠는 뭐가 제일 잘하세요? 나는 이걸 잘한다. 그걸 틀림없이 여러분도 잘할 거예요. 그걸 소질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런다? 소질. 그러니까 소질을 찾으세요. 뭐를 찾아라?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걸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적성에 맞는 걸 노력하는 게 나은데,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 적성에 맞는 일은 재밌어. 재밌어, 자기가. 예. 아, 목사님, 그런데 나는 맨 컴퓨터 오락이 재밌어요. 그런 걸 잘못된 재미라 그런 거요. 예. 그런 건 써먹을 수 없는, 정말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재밌는 걸 찾으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개발하는데,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는 무조건 뭐만 잘하라고 그랬어. 공부만 잘하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꼭 공부를 잘 안 해도 다른 걸 잘해도 괜찮아. 아멘. 세상이 바뀌어갑니다. 옛날 목사님이 공부할 때, 여러분 만날 때 속담에 이런 게 있었어.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었어. 아세요? 네. 개미는 여름 내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곡식을 모았어요. 가지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모아놓은 곡식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배짱이는 계속 여름에 놀면서 노래만 불렀어요. 계속 노래만 불렀어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미네 집에 얻어먹으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개미가 안 준다고 그래서 쫓겨났대요. 그게 목사님이 옛날 여러분 만날 때 다녔던 얘기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에? 배짱이는 계속 노래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수 돼서 히트 쳐가지고 돈 벌었어요. 개미는 계속 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디스크 걸려서 허리가 바꿔버려 버렸어요. 세상이 바뀌어간다. 저는 내가 참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내가 왜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냐? 딴 뜻이 없어요. 잘할 수 없는데 잘하니까 좋아하는 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의 타고난 몸매가 아닙니다. 일단 키가 적어요. 축구 선수로 크려면 180에서 185 정도가 돼야 되는데 박지성 선수는 170 몇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키가 적어요. 두 번째, 축구 선수는 발바닥이 그냥 이 말바닥처럼 생겨야 되는데 평발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는 자꾸만 넘어지잖아. 왜 넘어지냐? 건드려서 넘어지지만 저절로도 넘어질 때도 많아. 이게. 이게 왜냐? 발바닥이 변치 않아. 발바닥이. 그런데 키도 적지요. 발바닥도 좋지 않은데도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 무슨 이동국 선수나 이런 선수가 박지성 선수 노력하듯이 노력했으면 세계적인 호날두보다 더 잘 샀을지도 몰라.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근면함과 성실함과 그 끈기가 부족한, 그 박지성 선수 잘 보세요. 뛰는 걸 잘 보세요. 표현을 이해하세요. 미친 개뛰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운동장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러니까요,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씨앗이 쫓아다니지. 그냥 여기 쫓아갔다가 저기 쫓아갔다가. 야, 그러니까 저 유럽의 그 잘하는 선수들 속에서도 잘 해내잖아요. 여러분이 타고난 게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타고난 것이 없어도 여러분 노력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을 해서 1년에 받는 연봉이 한 4천만 원 돼요. 박지성 선수 3일만 볼 차면 그 사람이 1년 연봉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박지성 선수 3일만 볼 차면 여러분 아빠 1년 연봉이야. 여러분 아빠 1년 버는 거 박지성 선수가 며칠이면 벌어버려? 3일이면 벌어버려. 물론 꼭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뭐든지 두 번 물어봐봐. 그러면 돈만 못 벌면 옳은 거야?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꼭 공부만 잘해야 된다. 그거는 공부의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운동의 적성이 있으면 운동을 하고, 그림의 적성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개발해서 잘 활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진짜 매번 막 수 맞고 그러진 않았어. 내가 나 다 기억이 나. 수도 있고 우도 있고 미도 있으면서 이 균형이 이게 딱 잡혔어요. 그런데 솔직히 내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지.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아주 중요한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이거 진짜 내가 중요한 걸 알았는데요. 내가 왜 공부를 어렸을 때 못했는지를 알아냈어요. 내가.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아, 내가 아는 분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요, 그 아기가 뱃속에서 조그마한 아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뱃속에 아기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하고 아기하고 이게 얘기가 도는 거야. 근데 엄마가 멍하고 앉아 있으니까 뱃속에 아기가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 뇌가 발달하잖아요. 그러더래. 아, 그래서 애기 된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손을 움직여서 뭐를 만들어줘야 애 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또 멍하고 텔레비전만 오래 보고 있으면 애기가 그런대요. 엄마 너무 텔레비전만 오래 보지 말고요 역사책을 읽어주세요. 엄마가 역사책을 많이 읽어야 제가 역사관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역사책을 읽었대요. 아, 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내가 왜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는가 그거를 내가 찾아냈다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뵀을 때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앉아서 더웁다고 수박만 먹었대. 선풍기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나를 수박만 먹다가 난 거야. 뭐를 안 읽어주고 책을 안 읽어주고. 그때 엄마가 책을 읽어줬으면 내가 뭔 유전적 요인이 생겨. 책 읽는 유전적 요인이 생겨서 어려서부터 책을 읽었을 텐데 우리 엄마가 안 읽으니까 안 읽지 나도. 내가 원인을 알았어.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근데 훌륭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자꾸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우리 엄마는 잘 뭐라고 안 오면서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늦어질 거야. 늦어질 거야. 이 늦어진다는 말이 나중에 잘할 거야 그 말이야. 우리 아들은 나중에는 잘할 거야. 근데 그 말대로 진짜 나중에는 잘했는데요. 그러면 왜 내가 잘했냐? 철 들어서 잘한 거야. 뭐 들어서? 그 어렸을 때는 왜 못했어요? 철이 안 들어서. 나는 오늘 여러분 어렸을 때 좋은 유전인자가 있다면 그냥 하시고 없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철이 좀 빨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어떻게 들어야 된다? 빨리 들어야 된다. 빨리 들어야 된다. 아,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나를 임신해서 낳아서 기를 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을 읽어줬더라면 나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었을 텐데 우리 가정 형편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방앗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앉아서 책을 읽을 환경이 아니었어요. 방아를 찧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공부 분위기가 없어서 그랬지만 내가 철 들었는데 나를 철 들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속에 가장 훌륭했던 일 하나만 딱 내 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장경동 목사가 가장 훌륭하게 했던 일 딱 하나만 고르라면 내가 여름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 은혜 받지 못했다면 나는 내가 아니었어. 다른 나는 될지 몰라도 나는 아니었어. 한 달쯤 전쯤 저희 동창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이니까 야 모처럼 우리 축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운동장에 다 내놓고 수십 명이 축구를 하는데요. 내가 너무 놀란 게 한 애가 막 공을 가지고 몰고 갔다 오더니 막 뛰어나가더니 잔디밭에 둬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야 이 사람아 축구하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운동장 안에 있어야지. 그랬더니 나 지금 숨 터진다. 나 지금 숨 터진다. 왜? 그랬더니 어제 4시까지 술 먹었다. 어제 4시까지 술 먹었더니 한번 뛰고 나니까 숨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누워서 담배 빨고 있어. 숨 터지는 놈이 담배는 왜 빠냐.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동창들 수십 명을 운동장에 내놓고 볼을 차게 만드니까 완전 나는 호나우두두만 내가 그냥 예. 아니요 진짜요. 내가요 느낌이 11명이 차고 나 혼자 차도 내가 이기겠어. 왜 애들이 뛰지를 못하더만 뛰지를 못해요. 왜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애들이 운동장에 내놓으니까 뛰지를 못해. 나는 그냥 막 그냥 제비처럼 물찬 제비처럼 얼마 내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느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것도 있고, 내가 유명해져서 감사한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것도 감사한 것 너무너무 많지만 다 그만두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만약에 성령을 안 받았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술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내가 세상의 술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 세상 살아가는데 은혜 받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내가 그랬으면 친구들이 야 한 잔 하라, 나는 안 먹을란다, 왜? 그냥.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안 먹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려서부터, 아니 젊어서부터 술을 수십 년 동안 먹어왔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잃어버린 건강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많은 스트레스와 괴로움과 고통을, 담배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 건가?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야 한 대 피워라, 어떻게 내가 그걸 이겼을까? 한 대 빨기 시작하면,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피웠다면 그 돈만 해도 얼마요? 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직 지금 여러분은 어리니까 모르지. 지금 이 자리에도 다 빨아낸 사람이 있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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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 사람이 왔어. 이거 한 사람 왔어. 그래, 내가 한번 그럼 솔직히 물어보자. 우리 인간적으로,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술을 안 먹어봤습니다. 한 잔도 안 먹어봐. 손 들어봐. 이봐, 못 드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잖아. 이봐 이봐. 손 내리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목사님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담배를 한 번도 안 빨아봤습니다. 손 들어봐. 이봐, 있잖아 못 드는 사람이. 사실은 들었어도 앞으로 끊을 계획으로 손 드는 사람도 수두룩이야. 여기 지금 내가 술과 담배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 세상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술을 안 먹게 하시고 담배를 안 피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제가 지금도 현역 조기 축구 선수인 거 아세요? 지난 주일날도 사부 예배 마치고 저녁 부흥이 들어가기 전에 시간 잠깐 30분 나가길래 그 30분 동안에 나가서 또 꼬링을 한 골 넣은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먹더라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지만 내 스스로 술 담배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나는 이번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 딴 거 없어요. 기도 제목 딱 하나만 정하세요. 그게 뭐냐? 오 주여, 나로 하여금 이번 여름 수련회에 성령 충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요. 그냥 오 주여, 이번 여름 수련회에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 정민아 너는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냐? 어? 오 주여, 이번 여름 수련회에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시작. 제가 유명한 건 아시죠? 여러분 제가요 연예인하고 같이 다녀도요 사람들이 사인을 연예인보다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 10만 명 목사님 가운데 사인하는 목사님이 몇 명이나 있나 돌아다봐봐.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됐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제가 지금 수련회 강사로 많이 다녀보지만 지금 이곳같이 은혜롭게 하는 수련회도 흔치 않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은 은혜 받을 데 없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어디 다른 데 가도 은혜 받을 데 없다. 시작. 그때는 인도자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몇이서 모여서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냥 떠나는 게 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이니까 한 열몇 명이 모였어요.
본인이 먹어야 할 쌀, 반찬, 뭐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게 무더기 짐을 싸놓으니까 쌀이 이제 다 모아놓으니까 옛날 그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옛날엔 군인 더블백이라고 있었어요. 이 더블백. 거기다가 쌀이 가득 담기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 반찬, 뭐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딱 보더니 경동이 네가 등치가 크니까 요거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반틈은 여자고 반틈은 남자인데 하고 난 힘이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 왜 남자는 여자 앞에서 용감해지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딱 미고 이제 역에 가서 이제 기차를 딱 타고 이제 가다 보니까 느닷없이 우리 제일 연세를 많이 든 형이 내려라! 야, 내가 내려라! 그래요. 고닥닥 쌀을 짊어지고 내렸어요. 그때가 8월 달이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놈을 짊어지고 딴 사람들은 냄비 하나 들고 가고 뭐 반찬 하나 들고 가는데 나는 이놈 쌀을 짊어지고 막 이거는 그냥 한참을 가는데 이 형이 그래요. 야, 아무래도 역을 잘못 내린 것 같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 일찍 내린 거야. 아니 자기들이야 그냥 걸어가면 되지만 나는 지금 뭐를 짊어지고. 그때 느낌이 한가마이는 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 한가마이는 딸 한가마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렇다고 남자가 여학생도 많은데 아우 나 힘들어 못 찍었다 그럴 수도 없잖아. 그거 창피하잖아.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리잖아. 그냥 짊어지고 한장 가다 보니까 이제 산이 나왔는데 그 산을 넘어 가야 된다. 여지껏 평지를 걸어온 건 모르지만 이 산을 무슨 아이고 난 더 이상 못 간다 가지고 나오고 형하고 두 명이 처지고 다른 사람은 가벼우니까 호로록 올라갔어요. 막 어질어질하고 배는 고프고 막 주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게 막 빈혈도 생기려고 그러고 땀은 나고 배고파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렇다고 산에 무슨 가게가 있어 뭐 있어.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세련되게 먹을 걸 싸가. 아이고 도저히 안 돼. 그래갖고 내 걸 열어봤어. 뭐 들었나 봤더니 쌀만 가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쌀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형의 배낭 거 뭐 들었나 봤더니 아이고 거기에 보리가루 미숫가루라고 있죠. 그거 있는 거야. 그거를 꺼내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타가지고 막 먹었더니 진짜로 눈이 번쩍 뜨여지더만. 아주 그거 좋은 거더만. 여러분 집에다 엄마 보고 그거 해달라고 해놓고 먹으세요. 아따 그걸 먹고 났더니 개구리가 그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나는 그런 개구리는 처음 봤어요. 막 덩어리 뿔난 개구리 산에서 보니 아이고 그게 오줌 싼 물에다가 내가 먹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지금 근데 그걸 따질 새가 아니요. 그래갖고 짊어지고 이제 산에 딱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막 벌써 이제 막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퍼놓고 막 근데 저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 나 혼자 교회를 나간 거야. 다른 애들은 부모님들이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뭘 아는데 나는 뭘 몰라요. 오직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성령 받으려고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지옥을 안 가고 성령을 받으면 은사도 주시고 하여튼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는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내 친구 중에 삼봉이라고 있었어. 삼봉이 걔네 엄마 아빠는 집사님이야. 걔는 아주 믿음이 훨씬 좋아. 그래서 삼봉아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냐 그랬더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요. 아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는 다른 기도는 할 줄 모르니까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계속 그 얘기만 막 또 하고 한참 하다 보니까 속에서 약이 오르는 거요. 내 속에서 아이 진짜 언제까지 해야 주는 거요 이거. 아이 참 아 빨리 좀 줘봐요. 아 준다 그러면 줘놓고 빨리 줘야지 뭐 이게 안 주는 거요. 아 막 내가 속에서 막 계속 부야가 나더라고. 아 그래서 다 아무리 달라고 나는데 눈 떠보니까 다 가고 나 혼자 앉아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밥을 다 해먹었어. 쌀은 내가 갖고 왔는데 밥은 지들이 다 해먹어. 냉겨놓지도 않고. 그다 다시 삼봉이한테 삼봉아 왜 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 달라고 했다. 근데 왜 성령 안 주냐 그랬더니 너 회개했냐 그래. 뭔 회개를 하냐 그랬더니 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밥그릇을 가지고 엄마 밥 드세요 하고 밥그릇을 가져왔는데 밥그릇이 깨끗해야 거기다가 밥을 퍼주지. 거기 똥 묻고 구더기 있고 지저분한데 거기다 밥을 퍼주겠냐. 그런 것처럼
네 심령이 죄를 회개해서 깨끗해야 성령님이 오시지. 네 심령이 죄짓고 그런데 거기 성령님 오시겠냐? 회개해야지. 아, 진지하게 가르쳐줘야지. 진지하게. 그래갖고 이제 다음날 주여 회개라니까 뭐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아, 그랬더니 내 속에서 그래. 네가 뭘 잘못했냐? 그 순간 맞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저는요 진짜 착했어요. 진짜요. 목사님 때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설이라고 그 과일 이런 거 막 몰래 따먹고 그거 다 설이, 그런 거 설이라고 그랬는데요, 나는요 그 흔한 설이도 안 했어요. 따온 건 얻어먹기는 했어도요 나는 직접 따온 건 진짜로 없어요. 그때는요 그게 낭만이었고 취미였어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랬다가는 거기 과일 가게 과일 값 다 물어줘야 돼.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냥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많은 거고 그때는 그랬었어요. 인심이 풍부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 흔한 소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 뭔 죄진 게 없잖아. 착하지.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렇지 뭐. 뭐 공부가 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죠? 그냥 안 한 것이지. 예, 그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내 속에서 네가 뭘 잘못했냐? 맞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해. 아, 그런데 옆에를 가만히 보니까 막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막 그냥 눈 뜨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느꼈어요. 쟤는 사람 죽였나 보네. 사람 죽였나 봐. 아니, 그렇지 않고는 뭔 죄를 어린 것이 저렇게 지어가지고 울고 저, 쟤는 연애질 어지간히 한 모양이구만 저거. 그러니까 저렇게 울지. 아이고, 기도는 안 하고요. 눈 뜨고 이 사람 쳐다봤다가 저 사람 쳐다봤다가 그러느라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느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기도가 안 돼. 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라건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어렵습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쉽지만 안 되는 사람은 어려워요. 꼭 겨울잠 들어간 개구리 입 다친 것처럼요. 봐봐요. 이제 내가 좀 이따 동성기도 시킬 때 기도가 되나 안 되나 해보세요. 안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기도는 안 돼. 왜? 내가 알았어요. 나중에 기도는 죄가 막아요. 반대로 기도는 회개로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가 되어야, 회개가 터져야 기도가 터지고요. 회개가 안 터지면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인데.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원래 찬송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잘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침 그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거를 4절까지 다 부르고 나니까 끝나야 되는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아이고 이거 길게 부르게 생겼네 이거. 아이고 언제 4절까지 다 부르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 그랬더니 딱 그날 또 부르는 거예요. 오메, 오래 걸리겠네 이거. 근데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라, 기왕에 부를 거 제대로 불러보자. 어차피 끝날 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음을 안,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이렇게 살살 하다가 에이 제대로 하자. 이거 성령이여 고음 고톤 그대로 힘차게 부르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눈이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뭐 증세가 이상하네. 이게 눈이 왜 느끼잖아. 왜 자기가 느끼잖아. 이 눈이 촉촉해져. 그래서 계속 불렀는데 회개의 문이 파열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만하시고 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첫 번째로 깨달은 게 내가 뭔 죄졌냐. 그것도 죄도만. 내가 죄가 없다. 그것도 죄요. 그냥 내가요 6개월 울었어. 6개월. 목사님같이 착한 사람이 6개월 울면 여러분은 1년 울어야 될지도 몰라. 6개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오고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오고 교회만 가면 눈물이 그렇게 기도가 되고 아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 기도인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담당한 게 뭐냐 찬송 인도요. 찬송 인도. 나는 설교는 못하니까 불길 그 아픈 성신 후아차 간구 후아는 우리기에 아 지금 그 막 아 그리고 동성기도만 막 방언이 따다다다다 막 방언이 막 아이고 세상에 하루 저녁에 막 30~40명씩 방언이 터지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났더니 내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야.